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초월요금소 하이패스 2차로에서는 승합차 단독 사고가 난 만큼 다른 부스를 이용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로 회덕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 청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체도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월에서 부평 사이로는 1차로를 따라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를 막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 만큼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퇴근길 하루의 피로를 지워드림 산책길 음악으로 발맞춰 걸어드림 지친 하루의 끝 아늑한 노래로 채워드림 매일 저녁 8시 함께 꿈꾸는 시간 이상호의 드림팝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 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김혜영과 함께하는 시간 지루한 날
졸음운전 김혜영과 함께라면 저 사람도 웃고 이 사람도 웃고 여기저기 벅장개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김혜영과 함께 가자 오후 2시 김혜영과 함께 KBS 2라디오 김희영과 함께 2부 시작했습니다. 통통통 통닭을 잡아라 넌센스 퀴즈. 오늘의 문제는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이었습니다. 차도가 없는 나라는 서혜선님 인도. 저를 행운의 길로 인도 하셨고요. 7062님 인도. 음흠. 오늘은 인도로 걸어가 볼까요? 즐거운 김혜영과 함께 좋아요. 1658님 정답 인도라예. 점심 먹고 졸렸는데 웃고 갑니다 하셨고 7448님 정답은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녀야겠네요. 그래서 건강한가 봅니다. 안정환님 인도 하면서 이행시 써오셨어요. 인도에 가보고 싶네요. 도대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면 이라고 답까지 본인 스스로가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그래서 인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분한테 저희가 통통통 통닭을 쏩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월요 로맨스 극장 문 활짝 열도록 하죠. 유재석과 이적이 결성한 팀이죠. 처진 달팽이 노래 듣습니다. 압구정 날라리 완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준비됐습니까? 처진 달팽이 이적 엔체사
스마트 기기는 포유 디지털. 사요 사세요 에너지 친환경 전기 에너지 이제는 쓰지 말고 다 함께 투자해요 모두의 햇살 모햇에서 새로운 에너지 투자 모햇 김희영과 함께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넬에서 구두 교환권 발효 건강 전문 기업 이든 네이처에서 발효 홍삼 세트 하림 이닭에서 저지방 닭가슴살 햄 3% 챔 주식회사 한빛 코리아에서 아이래쉬 매직 돌래쉬 건강한 기업 HM에서 장 건강식품 속 편한 하루 빅준 부대찌개 빅준푸드에서 국산 김치와 통등심 돈가스 남원 전통 김부각 홍자매 부각에서 김부각 세트 건강지킴이 비타민 하우스에서 알래스칸 코드리버 오일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올린 아이비에서 아기 피부 어린 콜라겐 100% 국내산 마스크 헬스키퍼에서 새 부리형 컬러 마스크 에브디바드 XN에서 USB 메모리 한 번 먹고 빠져드는 소스 전문 브랜드 청호식품에서 멸치 육수 세트 그리고 여러분이 문자로 받으실 커피, 치킨, 피자 교환권 등등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다는 오늘 그 남자 그 여자의 이야기는 달콤하게 씁쓸하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월요 로맨스 극장 초콜릿처럼 달콤한 로맨스 극장의 로맨틱한 태주 롤러테 가수 나태주 씨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정말 잘 지냈어요. 오늘은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초콜릿 선물 받았다. 남자한테. 어머, 그거 혹시 나 아니에요? 맞아, 바로 너야. 고마워. 드려야죠. 내가 여자를 보였구나. 남자니까요. 고마워요. 윤선영님 태조 오빠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콩으로 9397님은 달콤 상큼한 태조 오빠. 오늘 발렌타인이라 그래서 더 달콤상콤하네요. 그러게요. 네. 콩으로 9013님 일은 잠시 뻥 날려버리고 로로테 태조 씨 보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주바라기님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처럼 달콤한 태주 오빠. 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태주 씨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3727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커다란 하트 보내주세요. 예, 하트가 뻥튀기 됐습니다. 아주 컸어요. 네. 라임공 듀님 하트 뿅뿅뿅 예 사주 땡용 네 사주 쩌땡용 네. 네 골드밤님 해영님 되게 부릅덩. 나도 내가 너무 좋았죠. 제가 부러운 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트도 날려주시고 또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네. 우리 또 월요 로맨스 극장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라이브 한 곡 듣고 와서 우리가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서른도 선배님의 갈매기 사랑 준비했습니다. 오, 그래요. 나야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태주씨 라이브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나야나, 네, 갈매기 사랑,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 갑니다. 예! 그분에게 선물하세요. 달콤함, 새콤함, 모든 것도 좋으니까요. 네. 갈매기야, 갈매기야, 우산한 갈매기야.
변함이었구나. 수많은 적의들이 오고 가는데 내 사랑 그 힘은 언제쯤 올까. 님, 아 신난다 갈매리 꾸룩꾸룩꾸룩. 네, 성채연님 아싸 최고 최고 최고. 엄미승님 혼자 춤췄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네. 혼자 있을 때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럼요. 흥이 나잖아요. 네. 콩으로 9397님 발렌타인데이에 듣는 태조바 목소리는 정말 초콜릿 같네요. 달콤함이 네, 가득해요. 네. 골드맘님 갈매기야 내 사랑도 전해주렴. 기름기름. 네. 태주씨한테 전해드렸습니다. 네. 받아 주세요. 네. Yeah. 자 이번에는요 월요 로맨스 극장 저와 나태주씨의 연기를 잘 들으시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혜영 태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다독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자는요 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긴 글은 100원 모바일 콩은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 로맨스 극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뮤직 큐. 월요 로맨스 극장 제목 직거래로 만난 그 사람. 혜영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직거래로 처분하곤 했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북박이 식탁이 있네. 그렇다면 내 2인용 식탁은 팔아야 되겠다. 그래 바로 그곳에 올려야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하죠. 땡땡 마켓이라고 하는 직거래. 혜영은 식탁을 올려놓고 가격 흥정에 들어갑니다. 띵동. 가격 내고 안 되나요? 2만 원에 올렸는데 너무 하심. 2천 원만 깎아주셈. 에이, 모르겠다. 오케이.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거 용달차 비용도 안 나오겠는데요?
아, 대신 싸게 내놨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한데. 아, 여기 보세요. 여기 흠집이 있네요. 아, 이러면 하잔데. 어머, 뭐라고요? 이게 무슨 하자예요? 생활 스크래치지. 아, 모르겠고 안 되겠어요. 2,000원만 더 깎아주세요. 사실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지만 혜영도 손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팔지 않으면 어차피 처리 비용을 주고 내놔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거래가 끝나고 얼마 후 이번에는 혜영이 필요한 물건이 생깁니다. 아, 이거 컴퓨터 본체가 이게 나갔네. 새 거 사기도 그렇고 중고를 또 알아봐야 되겠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고 보니 어? 또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때 그 식탁?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그런 식탁을 넘기고 그래요. 아니,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국 먹다가 흘렸잖아요. 내가 쓸 때는 잘 맞았었는데 이상하네. 아, 그건 그렇고. 자, 컴퓨터 본체 여기요. 이거 45,000원 드리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예? 무슨 말이에요? 아니, 5만원에 사신다 했잖아요. 어머, 이런 구형 본체를 무슨 5만원을 받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정말. 하지만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태주의 전화기. 여보세요? 아, 전데요. 안 사요. 저도 안 팔아요. 근데 왜요? 컴퓨터가 이상해서요. 싱싱 잘 돌아가던 건데. 와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정말. 아, 그럼 출장비 주실 거죠? 아니, 이상한 물건을 팔아먹고 무슨 출장비요? 되게 피곤하다 이분 진짜. 누가 할 소리. 와서 좀 봐줘요. 아, 알았어요. 월요일에 갈게요. 그 얘기를 들은 혜영의 친구 태숙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영아, 너 그거 보통 인연 아니다. 아이고, 그냥 우연의 일치야. 아니야, 아니야. 너 그 남자가 일부러 그렇게 상거래를 빌미로 접근한 걸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같은 동네니까 네가 올리면 쫙 뜨거든. 그 남자 아마 컴퓨터 잘하는 음흉한 남자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 며칠 후 태주는 혜영의 방에서 컴퓨터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정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데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프린트 설정하려면 요걸 눌러서 요렇게. 와, 컴퓨터 되게 잘하신다. 뭐 잘하긴요. 기본이죠 뭐. 그러면 기왕 온 김에 프로그램 몇 개 깔아드려야겠다. 이거 무료 어플이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에, 왜요? 라면 먹고 가실래요? 네? 네? 제가 왜... 태주는 라면을 먹지 않고 바로 일어섰습니다. 왜냐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라면 먹고 가라는 게. 그래서 일어났어요. 혜영의 친구 태숙은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미쳤니? 라면? 아, 그러다 그 남자가 라면 먹고 바로 안 가고 캔맥주나 같이 하자고 하면 너 마실 거야? 응. 좋겠다. 어머, 너 뭐야? 나도 뭐라도 팔 거라고 생각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태숙이는 그렇다 치고 하여간 그 후 혜영과 태주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전히 필요한 물건을 직거래로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아니, 1인용 밥솥 내놓은 분이 혜영 씨였어요? 태주 씨한테 밥솥도 없었어요? 아, 내가 있는데 망가져서 그렇죠. 아, 그런데
밥솥 팔면 밥은 어떻게 해먹으려고요? 어차피 잘 안 해먹어요. 왜요? 밥은 해먹고 다녀야죠. 그냥 밥 혼자 먹는 거 싫어했어. 아 그래요? 다들 똑같은데. 그럼 라면 먹고 가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요즘 소화불량이라 죽 먹어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거래를 합니다. 상품권, 가습기, 휴대전화, 액세서리, 옷을 거는 행거까지. 저기 태주 씨, 이상하게 내가 필요 없는 건 태주 씨한테 필요하고 태주 씨가 필요 없는 건 저한테 필요하고, 어머, 우리는 어떤 인연이죠? 글쎄요,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뭐야? 그나저나 시간도 늦었는데 혹시 라면 먹고 갈래요? 아니면 뭐 그냥 가셔도.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라면이 좀 땡기네요. 먹고 가겠습니다. 네가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언제나 나였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라면 먹고 갔냐고요? 네. 라면까지만.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태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 없고 사람이란 참 묘하다. 앞으로 혜영 씨한테만큼은 싸게 팔아야겠다. 단골이니까. 한편 이 얘기를 들은 태숙이는 열불을 냅니다. 야! 너 미쳤니? 왜? 아, 라면만 먹고 갔어. 아니, 너 그렇게 예쁘게 굴어야 했어? 너 지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치? 말해봐. 어떻게 알았어? 사실 말이다. 나도 이상 팔 물건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팔려고 내놓을지만 기다려. 이것도 중독이다. 직거래 중독. 글쎄요, 이 두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 아 재밌다. 재밌네. 네. 직거래로 또 통해가지고. 네네네. 그 결국 혜영이 모든 물건은 태주 집에 있고. 그렇죠. 태주의 물건 모든 것은 혜영이 집에 있고. 예. 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집을 바꿀 걸 그랬어요. 너 내 집 살아. 나 너 집 살게. 통으로.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바꾸자.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네. 통으로. 그러니까. 그러다가 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태주를 내놓습니다. 아 사람을. 그럼 혜영이가 얼른. 빨리 살까. 빨리. 내고 되나요? 그럼 어떻게 너무... 되는 거야? 그러면 사귀는 거야? 그렇죠. 거래가 성사되면 사귀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라면 먹고 가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에 그냥 태주를 올려놨었으면. 그렇죠. 라면도 먹고 통닭도 그렇죠, 먹고 그렇죠. 맥주도 마시고 컴퓨터도 고쳐주고 네. 알콩달콩. 그렇죠. 네. 아 세상에. 재밌다. 네. 아니, 사실 또 이렇게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뭐 진짜 뭐 아깝잖아요. 쓰다 물건이지만 네. 직접 버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좀 쓸모 있는 물건들을 내놓으면 네. 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긴 해요. 네. 어떤 문자들이 왔을지. 첫 번째 온 문자가 네. JH님 태주 바보.
아우 눈치 없어. 태주 바보. 태주 바보이. 제 바보네. 라면 먹고 갈래 할 때 눈치 챘어니 바보이. 미니님. 태주 너무 깎는다. 조각처럼 깎은 미모의 태주이기에 걍 용서된다. 아. 이렇게 절 살려주시네요. 또. 네네. 아, 네. 턱선이 살아있어 태주는. 네네. 네. 그리고 이지희님. 네. 태주 오빠랑 직거래 하고 싶당 하셨는데. 예. 네. 중고 거래 같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어, 한 번 있는데요. 고양이 이제 캣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한번 해 봤습니다. 아. 예. 네. 마음에 맞게 잘 파셨어요? 아니면 좀 또 저렴하게 또 이 태주처럼 좀 깎자고 하던가요? 아니, 그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이 가격에 줄 수 있냐고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아주 푹 네. 내리고 그냥 깎으셨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어, 레몬 맛 홍차 님. 안 돼. 태주야 라면은 집에 가서 끓여 먹어. 이분은 약간 흑심 있어 태주한테. 네, 맞아요. 나 태주 놓치고 싶잖아. 혜영이한테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집에 가서 끓여 먹어. 집에 가란 말이야.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끓여줄게. 뭐. 어, 라면에 김 저기 뭐 김밥도 있어. 추가 구성까지. 어, 김일섭님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두 남녀. 결말이 궁금하네요. 어, 김수님이 결말을 내려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잘 살았더래요. 왕자와 공주처럼 막 이렇게. 김수진님은 로로테에 내놓으면 태수기가 먼저 연락할 것 같아. 대박. 진짜 아, 너무 웃긴다. 어, 로로테를 딱 내놨는데 태수기가 먼저. 태수기가 계속 부러워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이런 관계를 부러워했지 태주도 부러워했어. 태주를 좋아한 건 아니지. 그렇죠. 이런 어. 상황들을 좀 부러워한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역시 태주는 혜영일 거야. 맞아요. 아, 혜영일 거야. 네. 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 보여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의견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문자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긴 글은 100원, 모바일 콩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쿨의 노래입니다. 운명. 어, 우리 운명인가? 어머!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31분이 돼가고 있네요. 제 옆에는 가수 나태주 씨가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치코레로 만난 남녀가 어떻게 끝마무리를 지을지 많이 궁금한데 여러분이 또 반응을 보여주셨으니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정희정님. 둘이 너무 알뜰해서 결혼하면 건물 하나 세울 듯합니다. 아, 진짜 알뜰해. 젊은 남녀가. 야. 그렇죠. 요건 진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결국 결혼해서 딩주가 된다. 와. 건물을 가진 주인. 딩주. 딩주. 네. 이거 괜찮다.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네. 네 진짜. 김미영혜님. 태주는 물건을 주로 파는 인터넷상 같아요. 혜영은 자꾸 보고 싶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네. 태주는 다른 생각 없고 물건 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담백한 사람이다. 혜영님만 괜히 그냥 맛보는 거다. 네.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겠죠. 네. 근데 물건을 샀잖아. 근데 또 마지막에 또 라면만 먹고 갔어요. 그렇죠. 네. 라면 먹었어. 라면 네. 먹었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 상이어도 혜영하고 잘 될 것 같은 잘 돼야 되는데 저희 마음은 무조건 오케이인데 네. 네. 우리 맞아.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8266님 제 이름이 태숙입니다. 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진짜 실제 태숙님 등장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태숙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 뭔가 분위기가 깨지는 분위기였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분위기 깨는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장아름님 네. 이분은 진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태주가 혜영에게 산 물건이 집에 잘 있는지 보여준다며 혜영을 태주 집에 초대해주면 좋겠네요. 아 잘 되라고. 오 이것도 근데 이거 좋다. 그렇죠. 맞아. 혜영 씨 물건 우리 집에 잘 있는지 와서 좀 확인해 볼래요? 저 그럼 라면 끓여주나요? 김치 없으면 싸가지고 갈까요? 볶음밥까지 해드릴게요. 볶아드릴게요. 어예. 어예. 뭐 저나 청첩장 날리겠는데. 네, 블루님. 혜영아, 태숙이는 네 친구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 너의 아니, 남자를 자꾸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태숙이는 항상 그게. 근데 또 컨셉이야. 맞아요. 태숙이 나오면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태숙이는 진짜 도움이 안 돼. 그냥 자기 속 차리려고. 자기도 내다 팔 물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잖아요. 네. 항상 그래. 항상. 네. 그런데 늘 붙어 다녀. 맞아요. 뭔지 모르겠어. 네. 2018님. 이 두 사람 결국 결혼해서 중고 물품 매장 오픈해서 대박 나고 건물주 됐다는 소문이 납니다. 태숙이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같이 일한답니다. 여기서도 또 태숙이가 태숙이 직원 됐어. 혜영 입장에서는 속이 뻥 뚫려. 이제 사모님이니까 막 얘기 못해요. 네. 아, 태숙이 항상 등장할 때마다 웃겨. 네. 네. 1133님. 혜영아 남자는 마음 없는 것에 절대 시간 낭비 안 한단다. 무료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라면도 먹고 갔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치. 오,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냥 느리대 느리대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해 보자꾸나. 저한테 막 힘을 실어주시는데요. 아, 이 극중에 혜영이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어요, 진짜. 네. 가슴에 새길게요. 들이대, 들이대. 네네. 아우, 남자는 너 마음 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네.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아, 그냥 내버리죠. 그렇죠. 네. 돌아서죠. 네, 됐어요. 끝나는 거죠. 네. 맞아요. 송혜진님, 저도 오늘 중고마켓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 또 난리 나겠네요. 동시 접속자 수가 막. 네, 다운되는 거 아니야? 조서원님. 우리 딸도 원룸살이 6년 청산하고 물건 다 팔고 왔는데 네. 태조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사익감으로 최고 짱인데 아, 하고 보내주셨어요. 짱이지 짱이지. 청산을 했구나 다 팔았구나. 근데 태조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네. 아쉽다. 그러니까요. 물건만 그냥 깔끔하게 팔았네요. 네. 거래로 끝났네. 네. 에이, 아쉽네요. 좀 골고루 내놓지. 네. 한 군데 내놓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쉽습니다. 네. 2929님. 두 사람 좀 더 발전하다가 친구 같은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황. 네, 친구 같은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볼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 네. 자,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노래? 나태주의 인생 열차. 네, 같은 열차 타고 한번 달려봅시다. 네. 줄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기쁠 때도 달리고 슬플 때도 달리고 힘들 때도 앞으로만 가는 열차
로맨스 극장 끊임없이 혜영아, 태주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돼 하고 저희한테 일러주시네요. 네, 이기화님, 혜영아 그러다가 집안에 남아있는 게 없겠다. 아예 마음을 고백해. 그쪽은 널 단골 우수 고객으로 본다고. VIP. VIP, VIP. 네, 빨리 마음 정리하게 고백하란 뷰. 그래, 아, 이것도 걱정이다. 빨리 고백을 해야지 우수 고객으로 안 볼 텐데, 그쵸? 네. 그래도 우수 고객으로 봐주면서 서로 물건을 일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주면서 그렇죠 하는 네. 거니까. 네, 벌써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고백할게요. 태주, 나 너 좋아해. 좋아해도 되지? 그럼요. 서혜선님. 전 옷을 주로 팔아서 여자분만 나와요. 아이고, 남동생이나 오빠나 뭐 아버지 옷도 조금 파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배님, 이건 진짜 찐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아, 왜? 어, 밖에 옷밖에 없었나 보다. 다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치? 너무 옷 쪽으로만 가서 그래요. 네. 아, 재밌다, 진짜. 엄마, 아빠. 아빠 것 좀 어떻게 좀. 네. 이 저목님,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용을 안 해서 진작에 알았으면은 진짜 골프채 900장쯤 되는 레코드판을 그냥 버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까워요. 와, 오, 이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까워요. 우리도 아깝다. 우리도 아까워. 네. 와. 골프채도 진짜 몇십만 원 받을 수 있고 레코드판은 이게 이제는 희귀해져서 그렇죠. 다 살걸요 아마. 보물이 되었을 텐데. 네. 아깝이 아깝이. 아유, 그냥 버리셨네. 네. 어쩌면 좋아요. 네. 아, 아깝다. 네. 자, 콩으로 9397님. 결말. 태주가 마켓에 꽃다발 거 반지를 올려서 프로포즈를 하고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답니다. 우후. 오. 네. 어, 이 반지도 네. 중고거래로 어차피 올라가면 혜영이가 볼 거니까 네. 야 이거 프로포즈를 또 마켓에다가 또 네 야 네 어 좋다 네 이거는 본인이 반지는 직접 샀겠죠 저는 그렇죠 이것도 설마 다른 데서 거래해가지고 안 샀겠죠 꽃다발도 새 제품이겠죠 신제품으로 그렇죠 네, 아 그렇겠죠 그래야지 돼 네 이것만큼은 윤선영님 오늘부터 중고마켓 앱 깔고 라면 쌓아놔야 되겠어 아이고 너무 웃긴다 이거. 또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양 집에 가서 콱 라면 끓여줄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네. 네. 3079님 우리 아들도 중고 물품 파는데 들어가 보라 해야겠네요 젊은 아이들은 다 하더라고요 어, 제 딸도 해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수단 화장품도 팔아요 맞아요 자기한테 안 어울렸다고 잘못 샀다고 네. 참 그리고 강아지 신발도 팔대 아, 다 팔아요. 진짜. 모든 게 다 있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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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공지우님, 아빠 옷 내놓았는데, 네. 할아버지가 나오시면 어쩌죠? 아이고, 저거 예쁘네. 내가 사야겠다. 할아버지! 내고 돼요. 네. 해드려야죠, 할아버지. 네네네. 네. 해드려야죠. 네. 아유,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 그나저나, 네. 저기 뭐야, 공연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어, 맞아요. 대구에서 이번 주에 콘서트 합니다. 어허. 예, 서른도 선배님, 그리고 박구님, 네. 저, 그 다음에 조정민 누나.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예, 태주씨 많이 또. 아직 티켓 안 사신 분들 빨리빨리 사서 대구에서 만나요. 자리 채워주세요. 네, 네. 공연 준비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해주신 방 가운데 선물 우리가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제이에치님. 미니님. 레몬향 홍차님. 김수진님. 정희정님. 김명애님. 파리66님. 송혜진님. 2929님. 서혜선님. 콩으로 9397님. 마지막 라임공주님. 이분한테는요, 초콜릿 과자와 핫초코 쿠폰 한꺼번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활기찬 한 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리쌍과 정인의 노래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노래 들으면서 나태주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나의 집 그대가 서 있는 곳이 나의 길 그대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나의 일 저 다리 위 떠있는 밝은 달의 빛처럼 나는 항상 그대를 비추고 싶지 지치고 지친 난 사랑이란 행복의 인질 파도처럼 흔들리지 거침없이 그대여 두 팔을 내 목에 걸어 맘을 열어 내 사랑을 먹어 우리 함께 내일을 걸어 그대 내게 특별해 분명해 강렬해 내 삶의 한 면에 그대를 다 채워버리고 싶어 하늘이 별을 가졌다면 난 더 아름다운 그대를 갖고 싶어 난 거친 남자지만 멋진 남자야 넋이 나갔어 네 매력에 매료돼 내 인생이 새롭네 걱정 마